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네. 이제 뭐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2년을 구형했어요. 네. 이제 무리한 구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올 가을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재판들이 네. 이 결론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조중동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데 이해관계가 없느냐. 아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세력도 이재명 대표만큼은 죽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해체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였어요. 예전에. 그렇죠. 아, 그랬어요? 이해관계가 사실 일체예요. 거기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권주자가 없어요. 진해 쪽에.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하면 50%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두 배, 무조건 두 배 나오더만요. 무조건 두 배에다 50%를 돌파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도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마땅한 주자도 없습니다. 한동훈도 뭐 영 보니까 아니고. 그럼 뭐 누굴 내세우겠어요? 뭐 토리를 내세우겠어요? 아 요즘 오세훈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오세훈은 안 돼요, 네. 걔는. 뭐 시민들이 좀 뭐라고 하면은 막 철회해요. 그래. 욕 좀 먹으면은 바로 철회해주고 막 철회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걔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 철회하면 되는 거야? 그런 비겁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없으니까 네. 얘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아무리 상황을 좋게 만들어도 주저가 없는 거야. 대권주자가. 네. 근데 저쪽은 이재명이라는 거의 확고부동한 네.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는 호락호락 자기들하고 타협할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 어쨌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재명은 날려야 네. 뭐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날리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이든 극우 세력이든 저는 미국도 사실은 이한계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미국도 이재명은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죽이기에 있어서는 모두의 이한계가 일치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윤석열이랑 한동훈도 일치하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이것만큼은. 예, 예. 그래서 아. 사법부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어쨌든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법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대법까지 가려면 또 1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 1년 넘게 갈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예, 그 전에 무너지겠죠. 따라서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족쇄를 채워서 대선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부산 금정에 이재명 대표가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아, 네. 치료? 치료. 선거 치료. 아. 선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네. 네, 이 나라와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기본 사회 얘기를 또 이번에 했더라고요. 네, 사실 네. 그 동안은 얘기를 좀 잘 안 했거든요. 네. 이게 선생님이 늘 주장하시던 건데. 네, 하셔야 돼요. 방송을 이제 챙겨 보시기 네,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기본 사회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래야 이제 대안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탄핵에 판도라 상자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 진보개혁 진영이 잘 헤쳐 나가는 얘기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싸대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